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득표율 48.56%, 0.73%의 격차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중 부동산 관련 공약에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벌써부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어떻게 될 전망인지 핵심 내용만 모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크게 유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긴데요.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고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추진, 1주택자 세율을 150%에서 50%, 조정지역 2, 3주택자의 세율을 300%에서 200%로 인하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으며,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과세로 전환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양도세 부분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 배제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취득세 부분에서는 1주택자들을 위해 1에서 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로 전환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말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권장한다는 의도 같아 보입니다. 또한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언급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수 별 LTV 상한율을 차등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신혼부부에 대해 4억 원 한도에서 저리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250만 주택가구 공급입니다. 이는 5년에 걸쳐 총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250만 호 중 50%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중 재정비를 통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이나 비용 안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원 허용 등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외에도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 기준 마련,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재개발 추진,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약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규제는 풀고 세금은 줄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선 결과에 따라 주관적인 생각들이 모두 다르실 겁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생각과 판단을 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